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창조주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약속의 성령을 따라 살면, 결코 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삶을,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지 못해서 망하는 거지, 약속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 악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를 칠수 없음에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약속의 성령을 알지 못함이오니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생수의 강이 넘친다 했사오니 그 생수를 알아서 생수의 근원대는 대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사오니 그길 가운데서 끝까지 호흡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네, 오늘 목숨 거는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목숨 거는 신앙입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목숨 거는 신앙입니까? 첫 번째, 사역 이전에 목숨을 던지신 주님입니다. 사역 이전에,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목숨을 던지신 주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지금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별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당신을 이끌어갔다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저를 찾아온 절반 넘는 사람들이 성령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땅 교회가 망하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하나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사람이 정신을 멀쩡해야지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다가도요.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저이귀 때문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지나갔네. 저 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지금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또는 뭐 몸이 어디가 아파요. 저는 뭐막 오랫동안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늘 이게 그 고난으로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난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집어넣으신 맨정신을 그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맨정신, 맨정신. 이 땅 사람들 보면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그 정신을 지키지 못해서 귀신 들리는 거겠죠? 정신을 지키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 이 정신은 마음인데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뭐빚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죠? 뭐 공부 때문에, 뭐 카이스트 들어가서도 자살하잖아요. 왜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렸다. 서로 구별되잖아요? 그 뭐가 같다는 거예요? 구별되는데 연합이 하나라니까, 연합이 하나. 우리 영혼, 몸이 서로 구별되는데 서로 다르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서로 달라요, 그쵸?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떨어지지 않고 연합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연합하여 하나이십니다.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구별된 하나이시다. 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이게 유혹이죠?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신 거겠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제가 최근에요. 제가 아마 이 교회 청빙, 제가 이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목사님이 나가신 다음에 공석이라서, 뭐, 국민연금에 광고를 냅니다. 천안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 아니, 나팔수 목사가 퇴임하셔서 후임 목사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가 들어올 거 아니겠죠? 이력서가. 경력 증명서까지.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청빙 목사예요. 이 청빙된 목사님들은요, 목에다 힘을 못 줍니다. 뭐좀 잘못하면, 특히 이제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부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까? 한달 내로 짐 싸세요. 왜냐면 교회 덕이 안 되니까요. 청빙 목사님들은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나가야 돼요.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한 장로님들이 아니면 나가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나갑니다. 못 견뎌요. 제가 요즘 저희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호영이도 이제 애 키우면 알겠지만, 우리 희훈이 지원이도 이제 더 크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제가 겪는 고난을 아직 맛보기도 못 보신 분이 있는데, 우리 저 안초자 선생님 맛 봤네. 특히 지금 이제 스마트폰의 위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취약한 게 금식인데. 최근에 성령께서 계속 금식하래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뭐 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 마음에 너희 아이들과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들이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 영혼들과 그리고 지천에 깔려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네가 네 목숨을 내놔라. 그게 지금 최근에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주님이 사역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거를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금식입니다. 본격적인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한마디로 금식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죽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 김선장 원사님이 그 누구 때문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좀 심각한 자매가 있었어요. 심각한 자매가. 그랬더니 너무 이제 안쓰러우니까 선장 원사님이 오일을 금식하더라고. 오일을. 남을 위해서 오일을. 집안일 다 하고 개똥 다 치우면서.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남을 위해서 오일을 금식하는. 금식이 쉽지 않은데,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분. 금식 끝났는데요.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랐겠어. 그냥 강대뼈가 툭 튀어나오셨겠죠. 얼마나 말랐겠어. 얼마나.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선생님이 금식하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왜냐면요, 그들의 형편을 떠나서 네가 통로가 되면
네가 통로가 되면 되는데 변명하지 마라. 제 마음이요? 변명하지 말아요. 제 마음에 변명하지 말아요. 네가 통로가 넓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다 이거예요. 통로가 작아서. 요즘 계속 있잖아요. 제가 통로가 작다는 말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귀신을 못 말아내겠겠죠. 통로가 작다는 감정이 자꾸 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금식에 대한 감정이 계속 오는데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자,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사탄이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지금 그 얼마나 힘드신데 지금 장난을 치네. 자, 이 사역 이전에 금식으로 목숨을 지금 거시고요. 이거 드신 거예요.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 17절. 그렇게 금식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에서부터 전파를 하시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금식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회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호영 읽어주세요. 19절까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배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죄인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불러요. 본격적으로 사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이전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거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렇게 사역 이전에 다 뜻이 있겠죠. 결국 십자가인데 십자가고 첫 단계는 십자가였죠. 첫 단추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단추는요, 성령과의 연합이에요. 첫 단추만 얘기도 안 되고, 두 번째 단추만 얘기도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첫 단추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단추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과의 동행. 만약에 첫 단추만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행복할 수 있다. 아니요. 꼬꾸라집니다. 똑같아요. 성령만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 안 해요. 꼬꾸라집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의 피와 주님 흘린 그 보혈과 성령과의 연합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성령을 쫓다가도 넘어지게 되면 보혈로 가야 돼요.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성령과 연합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단추는 서로 보완을 하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왜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느냐? 저는 있잖아요. 주구장창 십자가 피거든. 저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고열에 흠뻑 젖은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사역 이전에 목숨을 던지신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다음에는 우리 말씀을 찾기 좀 힘든 분들 옆에 좀 앉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사역 이전에 목숨을 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역 전체가 목숨을 던지기 위한 하나의 행로였었겠죠? 행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발자취입니다. 처음도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도 목숨을 거시고
그래서 나 사역 자체도 목숨을 거신 거고, 끝자락도, 사역의 끝자락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던지십니다. 참, 이런 주님이 어딨습니까? 이런 창조주가 어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오늘도 막 호주 또 여기저기 또 지방에서 어머 목사님 영상이 또 뜨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을 응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응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목사님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걸 잊지 말라고. 목사님 때문에 도움 받아서 회복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잊지 말라. 자, 그래서 그런 영혼들이 하나든 둘이든 얼마나 감사한지. 자, 12장 28절이요. 28절에서 30절이요. 이번에는 목숨 거는 신앙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목숨 건 신앙을 강조하신 주님이에요. 28절에서 30절 우리 희원한 말 읽어주세요. 혹시 희원한 말 금식하세요? 금식하신 목소리에 힘도 없고 오늘 저도 목소리 힘이 없는데 계속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첫째 되는 모든 계명, 명령이죠. 모든 명령 중에 첫째 명령이 뭐냐 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육체의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 건 신앙을 처음부터 세계명은 얘기하고 있으겠죠? 목숨을 걸으라. 목숨을 다해라. 목숨을 걸란 얘기예요. 목숨을 걸으라. 목숨을, 왜 목숨을 걸수 있을까요? 은혜 때문이죠. 그쵸?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이요. 네, 목숨 건 신앙을 강조하시는 주님입니다. 14장 26절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이요. 우리, 라이 할머니 읽어주세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아들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27절까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물은 누구든지 간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딸린 아내와 자식들,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이게 육신의 목숨이에요. 자기 육체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제사 문제에 딱 걸려요. 제사 문제. 1년의 행사 가운데 이 제사 때문에 많이 충돌합니다. 부모, 그렇죠? 부모, 또 형제들이랑,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자식들하고도 이제 다툼이 생기는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뭐 그쪽 깎으면 되지 않냐? 음식 좀그좀 준비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절안 해도 좋으니까 상까지 차리고 가라. 네. 그래서 재산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재산 문제에 타협을 합니다. 타협.
다리를 잡든 꼬리를 잡든 머리를 잡든 뭐 목덜미를 잡든 사탄의 다리를 잡든 사탄의 꼬리를 잡든 사탄의 머리를 잡든 같이 어울리는 건다 우상숭배입니다. 과일을 깎든 절을 안 하고 과일만 깎든 또 절은 안 하고 제사 음식만 먹는들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있죠, 예배가. 안 믿는 사람이 이게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사 음식인 줄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제사 음식이야. 이 사람은 조금 그 지적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상단부 태두리를 깎은 게 제사상이 올라간 상한 줄 모르고 갖고 온 거예요. 지적 장애 2급 3급들은 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갖고 왔는데 그딱 물리치면요. 그 사람 전도 안 하는데 큰 방해가 될수 있잖아, 그렇죠? 먹어야 돼. 그런 경우는 먹어야 되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런 경우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신앙이 너무 여린 경우. 먹으려는데 나는 이걸 먹으면 안될것 같아.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서 이걸 먹으면 안될 것. 그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외가 있고 그 예외 가운데 또 예외가 있어. 믿음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이 불신자이고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갖고 왔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됐어요. 아,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겠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 그러나 그 예외 가운데도 또 예외가 있다. 믿음이 안 되면 드시지 마셔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안 되면 잘 얘기를 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나이 할머니 웃으시네.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 일이.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낸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 십자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십자가는 이제 죽어야 되는 건데 죽으라는 건데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날마다 죽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육체의 욕심을 꺾으라는 건데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박아라. 참 이게 쉬워요, 그렇죠? 이게 쉽냐고. 근데 또 그러잖아요, 또 우리 그러면 나 벌써 목사님, 목사님 목회하니까 응? 직장 다녀보세요. 저 다녀봤어요. 목회하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뭐그 직장을 한다더라도 변함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목회했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모습으로 목회했느냐 그 차이지. 이거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안 살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목회자가 또 직장 생활하면요 싸우고 난리치고 시기 질투 미움으로 오래 못 견뎌요. 그전에 제가 이제 오해하지 마셔요. 그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집사람이 직장을 가래요. 근데 저는 직장에 마음이 없어.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오직 신학교를 가는. 근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뭐랄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들어가서 알았어요. 들어가서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모될 자격도 없고 당신은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이 되면 교회 다 망쳐.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알았어.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참 많이 울었죠. 근데 신학교 이제 체풀 시간인데 체풀 시간 예배 시간이 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송해서 찬양 시간에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기들이
뭐 눈물의 예레미야다 그런 별명을 줬는데 늘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준다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요. 신학교 들어갈 때 저에게 가장 큰 짐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 면접을 갔는데 어떡하냐? 이제 집단도 그만두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냐? 그리고 이제 오만 상상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학교 게시판을 딱 보니까 어머, 전도사를 모집한대. 뭐 급여가 얼마고? 어? 또 이쪽 보니까 또 전도사를 모집한. 아, 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게시판을 보고 용기를 얻고 했지만 막상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천안에 와가지고 이 건너편으로 쭉 올라가면 개척교회가 또 하나 있는데 그 개척교회 제가 너무 이제 외로우니까 여기 올라가서도 여러분들 성령을 쫓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그 목회 때문에 좀 아서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너편에 가가지고 이제 저도 외롭고 이제 그분도 외로울 것 같아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령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 이단 아닌가 이단처럼 보시더라고 이단처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근데 여기 찾아와가지고요 절반 넘는 사람들이 선지님 얘기를 하면은 선지님하고 예수님은 같은 종교인데 자꾸 제가 구별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고 다들 그냥 많이들 가니까 그 가운데 소수들이 응원을 하고 함께 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목회라는 게 날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이 길을 갈수 없습니다. 뭐 먹고 싶어 다 먹고 즐기고 싶어 다 즐기고 절대 못 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목숨 건 신앙을 강조하신 주님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래. 그럼 이 자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가 첫 번째는 육체 정욕이에요. 육체입니다. 육체. 자기. 두 번째는요, 이 자기가, 이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겉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속사람입니다. 겉사람도, 속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 겉사람도, 속사람도 자기를 부인 못해요. 세상에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 그쵸? 마음 어디 있어요? 영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패된 게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이 부패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거든. 살아갈 것 같거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십자가 통과한 사람들이 엄청난 선악과를 먹어요. 자기의 선악과. 그러니까 먹어도 될것 같은 그런 죄악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꺼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거는 땅의 목숨이에요, 땅의 목숨. 이거는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면 그 나라 못 간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 육체의 정욕을 잃으면 찾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이요. 우리 시영 씨 읽어주세요. 시영 씨. 네, 지금 노세처를 얘기하다가 노세처가 빠져나오다가 소금기둥이 되잖아요. 소금기둥. 뒤를 보다가 뒤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 이 자기 목숨,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의 목숨.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불신자들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거듭나도 있잖아, 거듭나도.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나 저 모양이나 다 망하는 거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목숨 거는 신앙입니까? 오늘 세 번째.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에요.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에요.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그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은혜도 받고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사람. 자, 23절에서 28절이요.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자, 저희가 누구죠? 4절에요. 만일 누가, 누가? 만일 누군가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냐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 사역하면서 이 다른 영을 받게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나요. 이미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남들한테도 다른 영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함부로 대지 마세요. 저한테 머리를 이제 갖다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머리는 영의 흐름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요. 왜냐하면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거든요. 코가 어디 있죠? 사람의 머리에 있어요. 머리에. 이 사역하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다른 영, 귀신으로 충만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미영 씨도 알죠? 네,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니까. 지금은요, 이게 귀신이 주인인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막 이게 성령침이 정말 다들 왜 그래? 뭐 어떻게 뭐 그렇다고 이제 그걸 노골적으로 또 유튜브에 올리면 또 영상 다 삭제할 거고 또 귀신 역사에 대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귀신의 공격 당하는지를 또 올리고 싶으면 또 다 삭제할 거고. 그러니까 때가 됐나 봐 정말. 그 왜 이렇게 몸을 흔들죠? 왜 이렇게 몸을 S자로 꺾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년층 구경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 뱀이 춤추는 것처럼 이해되세요? 뱀이 춤추는 것처럼. 저는 저 1000억을 줘도 못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런 춤을 췄나? 뭐 아브라함이 춤을 췄나? 자 아무튼 이 저희는 바로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뭐예요? 성령 빠진 복음이에요. 성령 빠진 복음. 성령과 예수님이 같다는 복음. 그 다른 복음. 미친 복음.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망의 일로 인도하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같아요? 구별되시지.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선생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가셨대. 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아니라는 거죠.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복음 때문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이게 율법의 태형입니다. 태형. 숫자를 잘못할까봐 40번이 아니라 39번으로 정한 거예요. 3번 태장으로. 이 태장은요, 채찍 끝에 쇠를 달아가지고 때리는 로마식 태형이에요. 막 살점이 떨어져요, 살점이. 자,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러니까 바울의 몸에 있잖아. 내가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옆구리가 창에 찔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도 맞고, 두둑에 맞고, 발길 채이고, 이 지금 태장, 채찍 끝에 쇠를 다는 그 채찍으로, 이 등짝이 어디, 막, 쇠가 막혀가지고 살집이 떨어졌으니까, 뭐가 남은 거예요? 주님이 맞은 당신도, 자기도 고난의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다, 그 말이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내 몸에 살점에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아, 이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자, 돌로 맞고. 돌로 맞았대, 돌로. 우리 호영이 돌에 맞아볼래? 우리 호영이 돌에 맞으면 가만하세요, 이 자식의 얼굴.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면 막 돌에 맞아가지고 막 코뼈가 부러지고 막 어? 막 광대뼈가 막 으스러지고 막. 성형수술 했는데 호영이가 아니야. 얼굴이 막 이글려 있어. 그럼 여러분들 정말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 글쎄요. 다는 아닐걸, 그렇겠죠?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장로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죽을 때요, 주님 부인한다잖아요. 주님 부인한다잖아요. 막 이 병마에 시달려 죽는 분들이 주님을 부인한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자, 지금 바울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입니다. 살전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살전 신약 303페이지 전후입니다. 303페이지 전후요. 2장 8절이요. 우리 안초정 원장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매니라. 우리 목숨까지 준답니다. 우리 목숨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한대. 내 목숨 가져라. 너희가 살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가져라. 참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자, 형제들아, 우리의 구절입니다.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했답니다. 밤과 낮으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느니라 이라면서요. 이렇게 직접 일까지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자, 우리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하나만 보고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이요. 빌립보서 우리 2장 25절입니다.
우리 배우 어머니 읽어주실래요? 2장 25절이요. 그러나 대바 도로 도둑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귀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30절까지 읽어주세요. 계속이요. 네, 25절에요. 중간에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디도. 이 발음도 참 에바브로디도.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요. 군사된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잘 있나? 어떻게 지내나?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사람은 이제 심한 병에 걸리면은 뭐 성도가 뭐 잘 걱정을 하든 말든 아 정말 인생 참 힘들다. 그 제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이제 암 말기인데 죽기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설교인데 아 이분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인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오직 우리의 신과 하늘에 있는지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병마 앞에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뭐랄까 여러분들과 내가 헤어지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지는 게 뭐 안타까워서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병 때문에 그 힘든 게 설교 시간에 다 나오든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성도들이 그 설교 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 목사님 힘들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그냥 있잖아요. 1분 설교할 거 없이 그냥 1분만 그냥 담임 목사님 설교하게 만들고요. 또는 뭐 전도사님 설교하게 만들고 그동안 고마웠다. 여러분들 힘내셔라. 가는 게 낫지. 설교 내내 그냥 숨죽이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아,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한 사전에 책도 있는데 책은요, 진짜 감동이 많아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주님께로 갈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도 다 주님께로 간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이제 곧 떠나는 반에 왜 성도들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까?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국에 못 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가셨을 거예요. 그분은 가셨을 겁니다.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병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또 마지막을 마지막이 좀 아쉬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자, 30절입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병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병세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이런 병에 걸렸는데도 자기 병든 것을 성도들이 안 걸 알고 오히려 그걸 근심했대요. 아이고 헐 그걸 또 얘기를 해가지고
나야 뭐 주님 뒤로 갈 건데 성도들이 또, 나 때문에 또 근심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프네.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을 하고 말이야. 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이 왜 그러냐면요, 왜요? 왜 에바브로드가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승이 바울이거든. 근데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 있는데도요, 기죽지도 않아. 에바브로드도 힘을 내게.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는 괜찮네. 나는 이 감옥이, 나는 이 감옥이 행복하네. 에바브로드가 왈. 바울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나. 내가 여기서 죽은들, 주님께로 가지 않나. 실망하지 말게. 내가 감옥에 있든 나가든 나는 괜찮네. 그런 바울과 교제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목숨 벌어야 안 걸어요? 걸죠. 근데 감옥에서 에바브로디도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해? 했다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청소했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힘을 내게.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들이 부탁하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스승이 저렇게 사니까, 스승이 감옥에서도 웃으니까, 스승이 감옥에서도 성도들을 염려하니까 이런 게 어딨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에바브로디도 배배자녀는 잘 있나, 아이고 팔수는 잘 있나, 아이고 그 어린애는 잘 있나, 그러고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마음이 짠하지겠어 안 하겠어요? 목숨을 걸겠어 안 걸겠어? 걸죠. 근데 이 옥중서신을 보면요, 감옥에서 쓴 편지를 보면 저는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만 하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또 다른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